아니 혀도 건강이고 밥 먹고 너무 졸린 거예요. 사랑은 친구. 아, 아빠 사랑하니까 예쁘게 꾸며졌구나 하영이. 저 진짜 쓰려고 제가 준비한 건데. 하영아. 하영아? 아이고 아이고 얼굴에도 화장도 해주고. 그 마음은 알겠어. 저를 이쁘게 꾸며주려고. 어, 연우가 또 닦아보려고 했구나. 아이고 마음처럼 안 되네요. 색연필 지울래다가. 아 비정상이다. 언제서나. 저게 인쇄를 잉크로 했기 때문에. 어머 연우야 살색 크레파스로 덧칠하는 것 봐. 지금 어, 나는 파운데이션 칠하는 거야 지금 저게. 와 어떻게 너무 착하다. 갈색으로 눈썹도 다시 그려주고 아빠 다시 살려낸 도건 작업을 했네요. 이거 누가 그랬어? 아 오빠가 떠였어. 응? 어? 오빠가? 오빠가 뜯었어? 오빠 이거 누가 그렸어? 다른거 낙서하다가 제가 딱본다 갑자기 그렇거든. 아까 지금 누가 순간 곤란했어요. 네. 그린 건 누구야? 그린 건 누구야? 그린 건 좋아요. 응. 이거 누가 그렸어? 누가 그렸어? 안 그렸죠. 걸린 거였죠. 거짓말 할 거야? 응. 어? 아, 어떡하지? 아니. 일로 와. 그게 연우도 그리긴 그렸잖아. 등을 돌려버려. 어떡해. 도와요. 도와요. 아, 어떡해. 내 힘이 없네. 아빠, 아빠. 뭔가 잘못한 거는 같은데 인정하고 싶지 않아. 봐봐, 봐봐, 하영아, 봐봐. 아, 어떡해.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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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 아, 연우도 억울해. 연우는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뭐야, 혼내는 거예요? 와봐. 아니야. 어떡해. 우리 연우가, 어? 우리 연우가. 네. 하영이가 아빠 얼굴에 낙서해가지고 그걸 연우가 발견했지. 근데 연우가 그거를 지워주려고 그랬지. 아빠는 다 그치? 본적으로 다 알죠. 있어. 아빠는 다 알고 있으니까 왜 울어. 그 짧은 순간이 힘들었던 거예요 연우. 말 안 해도 이게 서러웠나 봐요. 이게 서러울 때 누가 또 괜찮아 하고 달래주면 눈물 나잖아요. 오빠 해봐. 어? 오빠 아까 했어. 오, 알겠어 오빠 할게. 사실 연우가 하영이 말을 그래? 거의 다 들어줘요. 늘 양보하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러울 때가 있을 거예요. 오빠. 울지 마. 그럼 저도 많이 부족한 게 하영이 부분이라고 연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빠는 다 알고 있었는데 아빠가 하영이만 혼내키면 하영이가 또 하고 울잖아. 그런데 그래서 다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항상 동생을 지켜주는 오빠가 돼야 돼. 근데 오늘 이렇게 알아주니까 연우도 우리 아빠